그래서 나는 싱글로 하는 이 훈련을 꼭 루틴에 넣는 거를 무조건 추천해. 근데 이 코치가 러프 디질한테 딱 두 가지 운동을 항상 시키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걸 왜 시키냐면 첫 번째 약간 이 로우스 운동 같은 경우에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체스트업을 하려는 이유는 일단은 중립을 잡고 여기가 이제 말리지 않는 거에 대한 초점을 갖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이제 들고 하는 건데 네. 들어서 당겼을 때 당연히 중상부에 힘이 들어갈 거고 네. 거기에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어떤 선택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말했을 때는 너무 얘를 과하게 든 상태에서 긴장감을 여기다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 뭐 앞으로 많이 빼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당기는 경우도 맞아요. 오히려 나쁘지 않게 작을 줄 수 있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을 내가 어떻게 늘릴 수 있고 늘린 근육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마지막에 수축을 할 수 있냐 이제 그 차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윗단계로 이런 것들이 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스트 업돼서 이렇게 당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실제로는 흉곽 말고 당기는 게 범위가 훨씬 더 훨씬 많이 당길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배웠거든요.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팔로우 바디라고 잡아놓고 여기까지 당기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기니까 등이 높더라고요. 등이 되지, 맞아. 아, 그래서 저런 훈련을 내가 안 하니까 난 이 구간에 힘이 없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타겟을 주기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할 수는 있는데 베이스는 그쵸. 항상 정석. 원래 했던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응용하는 거랑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없이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형님, 컨텐츠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 마지막 하나만 딱 풀어주시겠습니까? 딱 하나. 딱 하나만? 네. 알았어. 세 번째. 세 번째. 나는 이렇게 싱글로 하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한판씩 하는 훈련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뭐 99% 100%는 다 불균형이야. 맞습니다. 불균형이고, 이거를 뭐 어떠한 뭐 도움을 받아서 잡는다 한들 그 잡혀진 대로 또 움직이지 않아. 결국에는 내가 더 신경이 더 좋고 내가 감각이 더 좋은 쪽에 그쪽에 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오른손잡이는 내가 똑같이 힘을 줘도 이쪽에 더 감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 이쪽에 신경도 좋을 테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씩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좋지 않은 쪽에 어떤 이런 신경과 근육의 자극과 느낌을 더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싱글로 하는 이 훈련을 꼭 루틴에 넣는 거를 무조건 추천해. 나는 케이블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 그 이너공주도 진짜 진짜로 하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아는데 하긴 했는데 진짜 해. 그거 너 한번 해봐. 네. 이따 한번 해보고 아무래도 두 팔로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쪽으로 잡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움직임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네.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그립은 똑같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요렇게도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잡고 요렇게도 잡고 네. 말 그대로 진짜 그 구석구석 있잖아. 막 청소를 막 구석구석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매 세트마다 변화를 주면서 해. 잡은 상태에서 자 내렸을 때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네. 가동 범위를 더 찍어서 가주는 거죠. 이제 아래까지 찍어주고 이제 여기서까지도 운동이 되지만 그렇죠. 한 팔로 하는 거에 대한 싱글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찍어주고 그리고 지금 마도나 선수님 하시는 거 보시면 딱 팔꿈치가 몸통 옆으로 찍히잖아요. 이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풀 다운을 지금 딱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누워서 뒤로 당겨버리니까 로우를 하는 거고 그 러프 디젤이라고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비시즌기에 하이퍼트로피 코치라고 되게 유명한 코치한테 코칭을 받아요. 근데 이 코치가 러프 디젤한테 딱 두 가지 운동을 항상 시키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걸 왜 시키냐면 첫 번째 약간 액티베이션 플러스 늘려주는 부정으로 시키는데 이게 진짜 어쨌든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다 가져가는 그치, 거거든요. 그치. 몸 옆으로 내전도 시키고 신전도 시키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를 꼭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이제 그냥 스쿼트랑 얘기하는데 뭐 나도 어차피 우리가 뭐 말했지만 메인으로 하는 운동들은 거의 루틴이 정해져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이
메인 이제 밥이 있으면 막 양념을 맛있게 막 쳐가지고 그렇게 먹는 느낌이 이제 나서 엄청 좋고, 그래서 나는 요거를 때로는 메인으로 갈 때도 있어. 아, 그쵸. 아예 그냥, 메인으로 그냥 가서 하는 것도 좋고, 영연이나 이렇게 그래도 리프팅 하는 친구들, 중량을 잘 다루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이 전환이 좋고, 악력이 좋고, 그 다음에 등 운동을 할 때 손에 힘을 빼서 여기가 털리지 않게 운동하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운동을 좀 맛있게 하려면 스트랩이나 이런 거를 끼고 일단은 하는 걸 추천을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잖아. 등 운동 뭐 손으로 하지 말고 등으로 당겨라 이게. 여기 힘이 그냥 빠지면 다 등으로 당겨지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인식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등 근육이 많이 발달되지 않거나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하면 사실 여기 팔만 아프니까 아예 그냥 스트랩 걸어가지고 계속 등으로 먹이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그것도 뭐 일단 초보자들한테 오늘 형님이 꽉꽉 채워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는 요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야? 네, 그 정도입니다. 진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마도노다 선수님과 저의 티키타카로 등 운동 실수 그리고 그걸 바로 잡는 법 그리고 팁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마저씨 채널 한번 검색해 주세요. 네, 마저씨 감사합니다.